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6월 14일 목요일 오늘의 주식시황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이었는데요. 자, 변동성 심하다 그랬는데, 야, 그야말로 변동성 극심한 오늘 하루였습니다. 자, 여기 임금부터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빠지고 다시 들어올리고 또 빠지고 올리고 내리고 하면서 프리미엄 다 양쪽을 다 많이 까졌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오늘 먼저 옵션 만기일이니까 하나 먼저 말씀드리자면요, 그 미니 투자자별 매매 동향 이거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옵션 결제월 월물별 이 상황을 보시면, 앞전 방송에 주식 기초 강의에서 제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317.50이 등 가격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내일 예측근데 317.50은 푸시, 그때 코스피 200이 316점 얼마였으니까 80인가 그랬으니까 달성돼 있고, 315를 결제시키려 가느냐 마느냐, 자, 고상에 상당한 공방이 있을 거다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오히려 지수를 엄청 더 빼버려 가지고 312.50도 결제시켜 버렸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하루 만에 이래 된 겁니다. 하루 만에 150% 260%, 200%, 136%. 자, 이런 식으로 상당히 오늘 하루 만에 두 배 이상. 그러면 2, 3일 전에 예를 들어서 풋 포지션 잡고 있었던 사람들, 오늘 좀 대박이 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 들고요. 자, 그러나 우리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풋이 대박 나면 안 좋은 거잖아요. 이 풋 옵션 가격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며칠 전만 해도 0.6이었는데 지금 3.49면 얼마입니까? 몇 배입니까? 대략 5배 정도 올랐죠, 그죠? 그래서 이틀 만에 5배 올랐다. 그만큼 지수 폭락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하나 보여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옵션 때문에 출렁출렁 많이 한다. 옵션 선물, 특히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변동성 오늘 좀 심했다. 그리고 풋옵션 여기 보시면 완전 557억, 이거 최근에 가장 큰 매수 금액인 것 같은데, 풋은 하락에 포지션 잡는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콜 매도, 콜 매도라는 것은 올라가지 않으면 수익 나는 거거든요. 이 전형적인 하방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규 차월물에 대한 매수세인지 여부는 정확하게 판단되지 않으나, 외국인 코스피 시장에서 4779억 매도, 기관도 534억 매도, 코스닥에서는 뭐 소폭 68억 매수된 그런 상황이지만, 선물도 보면 마이너스권 플러스권 왔다갔다 하면서 상당히 오늘 흔들림 심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콜옵션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면 최대 매도 규모입니다. 풋옵션 최대 매수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상과는 달리 하락 방향으로 차월물에 대한 옵션을 하방으로 잡은 것인지, 그 이전에 잡아오던 것을 환매수한 것인지, 아니면 당일치기로, 이것은 컴퓨터가 뭐 슈퍼컴퓨터가 매매하는 것이니까 당일치기의 매매인지는 정확하게 제가 분석 못하겠습니다. 그것은 못하는 거 못한다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상당히 쇼킹한 날이었다. 자, 그런데 그에 비하면요, 자, 선물 매도 규모는 좀 작습니다, 그죠? 그리고 코스피 매도 규모는 뭐 최근에 가장 한 보름 정도 이내에서는 좀 가장 큰 규모이긴 한데, 자, 내일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내일 만약에 앞전처럼 자 빨리 돌아서면 옵션 선물 옵션 포지션 때문에 오늘 크게 흔들림이 있었던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지속적으로 여기처럼 모양이 놓지 못하고 2400 지키지 못하고 밑으로 지속적으로 깨지면 우리나라 지수 점점점 모양 안 좋아진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세이님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에서 그럼 뉴스를 제가 조금 검색을 해봤습니다. 두 가지 정도 시장에 컨센서스가 있던데, 컨센서스라면 뭐 동조적인 보편적인 생각이란 거죠.
흔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시장에서 그 단어도 하나 알아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컨센서스. 그래서 미국의 지금 금리가 인하가 됐습니다. 인하가 아니죠. 인상이 됐습니다. FOMC에서 자 1.75%에서 2.0%로 금리 인상이 됐고요. 자 기존의 예상대로라면 하반기에 한 번만 더 올리기로 돼 있는데 총 3회만 올리기로 돼 있었는데 한번더 올리겠답니다. 총 4회를 올리겠다는 그 역량도 상당히 좀 있다. 그런 시장의 판단이 있고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1.5%니까 우리나라와의 금리 격차가 0.5% 차이가 나는 것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외국인 자금들이 빠져서 자, 금리 0.5% 같으면 뭐 몇백조 움직이는 그런 펀드나 이런 데서는 이게 결코 작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금리 인상되면 주식 시장이 좋다 안 좋다? 주식 시장에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안전자산 쪽으로 좀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경향도 있는데 이것은 이번 주말 그러니까 금요일 이후 다음 주 동안에 지수 흐름을 잘 보고 외국계 자금이 많이 빠져나가는지 여부를 보고 좀더 판단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우리나라 금리 격차가 0.5% 차이 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국은행도 미국 금리와 좀 발맞춰서 금리 인상을 해야 될 텐데 언제 어느 시점에 해야 될 것인지 상당히 고민 중이다 이런 뉴스가 있고요. 또 하나는 북미회담 생각보다 시장의 기대보다 못 미쳤다. CBID라 그러죠. 완전하고도 절대 회복 불가능한 비핵화를 발표하지 않았다. 그래서 시장에서 조금 실망감이 있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그래서 뭐한세 가지가 겹쳤다고 보는데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 낙폭에 비해서 지금 아까 제가 체크하기로는 아시아권이 그렇게 낙폭이 크지 않거든요. 각권은 좀 다른 1% 이상 하락이던데 잠깐 체크해 볼까요? 자, 니케이 0.99% 하락. 그리고 상해 마이너스 0.11% 하락. 그리고 각권 한번 볼까요? 각권은 이제 좀 빠졌습니다. 마이너스 1.43%. 자, 각권이 아무래도 고점대에 있었다 보니까 낙폭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각권은 우리나라와 좀 비슷한 낙폭이 있는데, 나머지 상해조합과 니케이는 생각보다 견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니케이도 마이너스 0.99니까 뭐 견조한 정도는 아닙니다만, 금리 인상에 대한 데미지도 조금 있긴 있는가 보다. 이런 판단도 들고요. 미국이 크게 안 빠진 것에 비해서 우리나라 크게 빠진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향후 우리나라 금리 격차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시장에서 좀 반응하는 것인가? 그 부분을 좀 제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전체 시장 상황 한번 보자면 업종별로 보면 IT 하락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너스 2% 이상 하락이고요. 반도체 하락폭 좀 있고요. 조선 마이너스 4%대 조선이 좀 엄청나게 많이 빠지네요. 그죠? 그리고 건설 보시면 현대건설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에 비하면 GS건설은 견조하고요. 비교적 남북 경협에 관한 기대감 있던 건설주 좀 낙폭이 있는 모습입니다. 철강도 현대제철은 6% 이상 하락. 포스코는 뭐 불어스권이네요. 그죠? 자, 자동차 현대차를 필두로 해서 자동차도 낙폭이 좀 심하고요. 자, 유통 내수도 낙폭 좀 있고요. 석유화학. 자, 증권. 오늘은 뭐 특이한 점은요. 바이오. 제가 전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수주와 바이오주가 좀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바이오주 혼자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빠진 종목도 있습니다만 셀트리온 삼행제 세 종목 다 상승했고요. 자, 네이처셀 21% 이상 빠진 거 제가 확인했었는데 다행히 좀 땡겼습니다. 요 부분은 좀 이따 셀트리온 삼행제와 바이오주는 닥터케이가 책임진다 해서 좀더 자세하게 체크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IT주 대장주 역할했던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좀 빠지고요. 삼성전기는 오늘도 상승이네요. 참 이게 기관 외국인 매수세가 그나마 좀 들어오고 있으니까 상승세 오늘 시장 흐름과 관계없이 상승세. 그리고 특이한 점은 LG전자가 이제
먼저 선조정 받았으니까 기술적 반등 모습이 좀 나오고 있었고, 나머지는 일일이 체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추세 좋은 종목이 없고, 오늘 당일 전부 다 낙폭 좀 심하기 때문에 큰 의미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하도록 하죠. 이것이 미국 금리 인하, 그리고 우리나라와의 금리 격차가 0.5% 정도 차이 나는, 그것이 악재로 반영이 돼서 큰폭 하락을 한 것인지, 아시아권에서도 최고 큰 폭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 영향인 것인지, 아니면 남북 경협, 그러한 부분들, 약간의 만족할 수 없는 실망감 때문인지, 아니면 선물 옵션 만기일, 동시 만기일에 힘겨루기 때문인지, 여부는 내일과 다음 주 초반에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난다, 그렇게 저는 판단하겠습니다. 자, 그것은 지속적으로 만약에 시장이 상황이 안 좋아지게 되는 체크 포인트는 외국인이 현물에서 매도세 확대해 나가고요. 선물도 3만 2천 계약 이상 환매수해 주던 거 갑자기 또 다시 매도세로 돌변하고, 자, 콜옵션 매도가 나오고 풋옵션 매수가 들어오는 전형적인 하방에 대한 포지션이 나온다면, 그것은 당분간 우리나라 지수 상승을 기대하기 힘들겠다, 그렇게 판단할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오늘 단기적인 선물 없이 만기일 때문에 포지션 정리를 위한 힘싸움이었다면, 내일이나 월요일, 화요일 정도에 강한 반등세 앞처럼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큰 문제 없다, 그렇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하루 좀 많이 힘드셨을 텐데, 오늘 하루는 좀 모든 거 잊고 그냥 좀 편안한 마음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